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능특강 라이트 21강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지금 말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상담실이에요. 상담실에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발음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작하고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석고 시험 범위가 많아서 이렇게 틈틈이 강의를 찍어서 보내고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는 게 올바른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게이트웨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이 좀 길고 만만치 않습니다. 구문이 자,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몇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아니죠. 이 플래닝 이것을 계획하는 도시가 아니라 몇몇 도시 계획 전문가 이렇게 그냥 쭉 가야겠네요. 그죠? 몇몇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뭐를 갖다가 콜포 하면요, 이게 에스크포랑 비슷합니다. 요구하다예요. 무엇을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이죠.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 제정, 즉 법률을 갖다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against 하면요, 무엇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즉 좀 뭔가 불리하게 하는 이런 뜻이 있죠. against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뭐에 반대하는 입법인 겁니까? 텍스팅,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입법, 즉 문자 메시지를 하면은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걸 불법으로 규정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매기게 되는 그런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입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뭐 하는 동안? 아, 그렇죠. 조건이 있어야겠죠. while walking. 걷는 동안 이렇습니다. 걷는 동안. 자, 첫 번째 이 대세 정체를 좀 아셔야 됩니다. Would be followed. 어떻게 이것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죠? 이것이 뒤따라올 수 있는. 아이고. Be followed by 하면요. 이것이 이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follow가 따라오는 거니까. 이런 것이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A is followed by B. 이거 해석이 한국말로 쉽지가 않아요. 영어에선 직관으로 암기하기, 직관으로 이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A 다음에 B가 오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다음에 B가 오다.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깊은, 이건 딥이 깊은이니까 깊은 이게 규범이죠. 깊은 규범적 변화가 따라오는, 이어지는, 그죠? A 다음에 B로 이어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즉 A가 먼저 오는 거죠. 알겠죠? 깊은 규범적 변화가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요 대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세는 누가 얘기해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죠. 근데 뭐가 될 수는 없어요? walking이 주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walking이 걷기가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따라오는 걷기는 아니죠. 그럼 이 대세 선행사는 앞으로 쭉 오면 그렇다고 문자 메시지도 아니고 문사 메시지에 대한 입법 이런 뜻이죠. 요 입법 legislation이 주어인 겁니다. 이 입법이 있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규범적인 변화, 깊은 규범적인 변화가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나올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대세는 레지슬레이션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while walking.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ing가 나왔죠? 네. 한번 얘기한 것처럼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라든지 그죠? 여기에서 접속사 다음에 이거 왜 안 되죠? 갑자기 뭐가 안 써지네요. 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시 촬영했는데 이걸 하나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써져요. 네. 자, 앞에는 그냥 이걸로 참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현재 템플릿이니까. 그거는 복사가 안 되네. 요 쓴 거는 복사가 안 되네. 요걸 복사해서 다음 단계로 요 필기한 것까지 전체를 복사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설명하다 말았죠? 이 부분 여러분 이어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다 말았죠? 또 안 나옵니까? 가끔 이렇게 되네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야 다시 나와라. 그죠? 다시 나와라. 빵. 어 이게 완전 다운된 것 같아요. 어 이제 된다. 이게 왜 이러죠? 자, 이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요거를 굿노트에서 열기. 새로운 문서를 열기. 되라. 요거는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while 다음에 while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ing 현재 분사. while 다음에 과거 분사. while 다음에 전명구. 그죠? 요런 거 다음에 즉 접속사 다음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while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걷고 있는 동안. 이건 아마 사람들이 걷고 있는 동안.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겠죠? 아마 데이라든지 일반적으로 people. 그죠? 시민들이라든지 people are walking. 이거죠. 걷는 동안 이게 일반인 주어란 걸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걷는 동안 어떻게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선행사가 뭐라고요? 요거 반대하는 입법을 갖다가 어떻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겠죠. 길거리 걷다가 문자 메시지 보내서 사고 일어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죠? 이러한 recommendation 이러한 권유죠. 이러한 권유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겠죠.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assumption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권유는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근거하고 있냐면 안 좋은 그죠? 이러한 변화가 환영받고 있다. 나는 그런 가정 요구된다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받고 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환영받는다는 가정. 역시 이 대시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 대시 궁금해. 이 대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문제였죠. 이때는 관계대명사냐 이겁니다.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같지만 이게 주어고 이러한 변화, 이게 주어가 되죠. 그 다음 is welcomed. 이러한 변화가 환영받는다. 수동태 문장으로서 완벽한 문장이에요. 원칙적으로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뒤에가 불완전하지 않아요. 즉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그렇죠. 동격의 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랑 같은 거죠. 이러한 변화가 환영되어진다는 그런 가정. 동격의 대. 따라서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위치로 바꿨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를 위치로 바꿔서선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권고는 이게 환영받고 있다. 누구에서 시민들이 원한다. 라는 가정에 의해서 어떻게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런 법안입니다. 어떤 법안이에요? 바로 문자메시지를 금지하는 거죠. 이 ban이 금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은 뭐 하는 동안? 걷는 동안 while walking 걷는 동안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여기까지 됐죠? 금지하는 법안은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시민들이 반대했겠죠. 그 입법에 대해서 토론토라든지 캐나다의 토론토라든지 아칸소 그죠? 아칸사스라든지 미국이죠? 일리노이주라든지 네바다주라든지 그죠? 아칸사스주라든지 뉴저지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여러 주에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한편, 그러는 동안 이런 뜻이죠. Meanwhile 하면요. 그러는 한편, 그러는 동안 이렇게 입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한편 하이테크 펌스 이건 그대로 보면 이게 무쳤냐 어떤 것? 최첨단 하이테크 하면 최첨단이라는 뜻이죠.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최첨단, 첨단 기술 회사 그죠? 회사들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법으로 안 되니 요번에는 아까 전에는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legislation 입법을 통한 해법이었죠. 요번에는 기술적인 뭐를 갖다가
이런 걸 개발해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기술적인 해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으로 안 되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길 가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왜?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충돌이라든지 또는 차가 오는 걸 못 보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으니 그걸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트랜스파런트, 투명한이죠. 그죠? 투명한 뭐를 갖다가 스크린을 제공함으로써 뭘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Allow way to do가 나왔네요. Pedestrian, 바로 보행자들이 보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In front of란 뜻은요, 뭐뭐 앞에서, before의 뜻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before. 그들 앞에서 What's going on?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뜻이죠. What's going on? 노래도 있죠.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Allow A to do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Allow A to do. A가 B 할 수 있게 해주다. 그죠? 오형식으로서 목적 보호가 to 부정사가 나온 거죠. 그 보행자들이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런 투명한 스크린을 제공하면서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네. 계속 while 다음에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동안. 여기는 확실히 they are. 이 they are는,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보행자겠죠? Pedestrian. 그죠? 그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도록 해주는 그런 투명한 스크린을 제공하면서. 즉, 이건 분사구문이니까. 접주동으로 바꿀 수 있죠? 이 offering은. 그죠?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봐서 기술적 해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는 뭐뭐 하면서 누가 하이테크 펌스, 그러니까 데이로 받을 수 있죠. 하이테크 펌스가 그죠? 뭐뭐를 제공하면서 offer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접속사 지워 데이랑 하이테크 펌스랑 같아 offer가 offering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공하면서. 조금 문장이 길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아주 문장 구조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계속 한번 이어가 봅시다. 재밌네. 투명 스크린 통해서 이게 보내면서 다 보이는 거죠. 투명 스크린이 그게 가능한가? 자, 또 다른, 아마 나중에는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핸드폰이면 지금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뒷면을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기계 때문에, 여기는 아마 기계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창문처럼 역할하는 거죠. 문자 메시지 보는 동안 투명해져서 내가 눈으로, 그죠? 눈으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이 뒷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나중에는 내 생각엔 이런 가상 스크린이 하나 뚝 뜨지 않을까. 좀 크게 딩에서 레이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되게 멋있겠죠. 가상 스크린 떠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적응입니다. 뭔가 응용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adaptation, 적응을 위한, 그 문제에 대한 적응을 위한, 그죠? 또 한 가지 방법, 그죠?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이죠. 아까 전에 첫 번째는 입법을 통한 방향, 기술적 해법을 통한 또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향은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네. 뭐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있냐면 수동이 나와야죠. 방향이 스스로 제공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의회, 시의회, 카운실 하면 의회, 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의회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통해서 시의회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urban, 도시란 뜻이죠. 더 나은 도시의 설계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intervention 하면은 간섭이 아니라 개입이란 뜻이 있습니다. 개입, 간섭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의료적 개입.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적인 서비스를 잘 못 받으니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라 할 때 그 개입. 아시겠죠? 인터벤션이 그런 뜻을 쓰입니다. 지금 엔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더 나은 도시 설계와 개입을 통해서 뭔가 끼어드는 거죠. 어디? 그죠? 공권력이 끼어드는 거죠. 개입을 통해서 시의회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의식이죠. 어떤 의식이겠어요? 시민의식이겠죠. 이것을 만들어내다, 창출하다 이런 뜻이죠. 프로듀스의 뜻입니다.
제너레이트는 이런 걸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식을 만들어내는, 길 가면서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좋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게 의식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시 차원에서의 개입과 도시의 설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무리 봐도 길어요. 그죠? 이거는 순서 문제 조심하십시오. 순서. 다음 중 글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 다음 문장 삽입 문제 있죠? 이것이 들어갈 알맞은 부분은, 요거는 당연히 출제 예상입니다. 아주 좋아요. 논리적으로. 첫 번째 왜? 첫 번째 입법에 통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죠? 두 번째는 회사의 기술적인, 회사들에 의한 최첨단 기술적인 해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도시 시 차원에서, 공권력 차원에서 뭔가 그 문제에 대한, 그죠? 도시 설계나 도시 설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것, 공권력의 개입을 통한 해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주 글의 순서가 좋거든요. 몇몇 도시와 대학 캠퍼스는요, have, put, 어떻게 have, put, pp죠? 이런 것을 놨다는 겁니다. look up, 위를 쳐다보세요 라는 사인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위험한 계단이에요. stairways 하면 계단과 intersection 하면 교차로죠. 교차로에다가 옆에 표지가 보이는 거예요. 룩업 사인을. 근데 이게 룩업 사인이 보일까요? 어차피 이미 핸드폰 시작했으면 주변이 안 보일 텐데, 아마 핸드폰 시작하기 전에 룩업 사인 같은 게 있는 거 자꾸 의식을 깨우는 거죠. 홍콩은요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죠. 그죠? announcement 뭐를 갖다가 이런 알림이죠. 발표나 announcement 말입니다. 알림을. 그것의 서버의 시스템, 그것의 전철 시스템에 이런 알림을 갖다가 더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스템이냐면 권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패신저들이 어떻게 해라? 패신저들이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 그죠? 패신저들이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고 권고하는 그러한 지하철 시스템상의 어떤 것? 알림. 요게 선행사겠죠? 지하철 시스템상의 알림. 그죠? 알림을 갖다가 추가하고 설치했습니다. 여기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요. 전체 시제가 지금 추가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반적인 시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도 과거가 돼야 되는데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설명이, 여기가 이게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동사 있죠? 여기 뭐뭐을 추천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죠. 제안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대절에, recommend 다음에 대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라는 뜻으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데 should가 생략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동사라고 그러죠. 명령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order. 요구 동사의 대표적인 것 ask, require, request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주장 동사는 insist 같은 거, 주장하다. 제안 동사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propose, 그 다음에 suggest,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온 recommend입니다. 이런 거 다음에 뭐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했을 때 주어 다음에 여기에 뭐가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데 should가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어 다음 이런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시제에 관관없이, 그 다음에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전제 조건이 있죠. 요게 통하려면 요런 should, 명령, 요구, 주장, 제안의 경우에 should라고 이렇게 이를 얘기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니? 요런 뉘앙스가 있을 때, 왜 안 하고 있니? 라는 뉘앙스가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게 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시제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he insis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녀가 she went도 아니고 go도 아니고 go there, 거기에 가야 한다고. 왜 안 가고 있니? 라는 뉘앙스가 있을 때만 어떻게 이게 통한다 이겁니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didn't go 하면 돼요. 그냥 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주장한 거예요. didn't go. 근데 그녀가 거기가 가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한다고. 근데 왜 안 가니? 이런 뉘앙스가 있을 때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should가 생략돼서 she go라는
고우즈도 아니요, 웬트도 아니요, 이런 것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레코멘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패신저들이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데 왜 안 봐?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뉴욕시도 줄였습니다. 뉴욕시는 어떻게 뭘 줄였냐? 속도. 사람이 이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 어차피 잘 안 줄일 것 같으니까 차례도 더 조심하자. 차를 위한 차에 대해서 속도를 줄였고 샌프란시스코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뭇을 기르다.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다. 이런 뜻이죠. 보행자만 걸을 수 있는 코리도, 도로죠. 전용 통로입니다. 보행자만, 이거 보행자만, 뭐뭐만이니까 보행자 전용의 코리도 하면 통로, 회랑, 복도 이런 뜻이죠. 통로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만 걸을 수 있는 통로. 원래 도보가 보행자만 걸을 수 있지 않나? 자전거 못 다니지 않나? 좀 더 특별한 보행자용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어요? 뭐 너무 쉽죠? 바로 문자 메시지를, 그죠? 그 보낼 때, 보행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뭐 입법적으로 해결해볼까? 기술적으로 해결해볼까? 도시설계나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볼까? 이해되셨죠? 전반적으로 긴데, 어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법 문제 어렵지 않고,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아까 섬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글의 순서나 삽입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의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